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교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10월 9일이 574돌 한글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글 창제 후에 한양거리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그 세종의 병 이야기를 하면서 임질은 뭐 성병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했는데요. 사실 그 한글날에 무슨 세종대왕의 병을 얘기하느냐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려 합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딱 3년이 지난 1449년 한양거리에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종실록을 보면은요, 하연을 영의정 부사로 삼았다. 그러나 하연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세해서 정무처리에 착오가 많았다. 어떤 사람이 한글로 벽 위에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마라 라고 써붙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종은 18년간이나 영의정 자리를 지켰던 황희가 87살의 나이로 은퇴하게 되니까 그 후임에 하연을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연 역시도 74살이었습니다 황희정승이 87살의 고령에 은퇴를 했는데 그 뒤를 이은 분이 70이 넘은 또 고령이니까 뭔가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하연이라는 분이 또 지나치게 꼬장꼬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령이다 보니까 좀 깜빡깜빡하는 그런 면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신임 그 영의정인 하연을 또 정사를 막는되게 할 거냐라고 조롱하는 대자보를 한양거리에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연로한 인물들한테 잇따라 그 의정부 수장을 맡긴 세종의 인사정책에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그런 벽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났는데요. 성종 때입니다. 1485년에 종로 거리에서 또 의미심장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시전을 이전한다는 조정의 방침이 있었나 봐요. 그러자 상인들이 집단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상인들은 이권을 챙기는 고관대작과 그 자식들을 탄핵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현직 정승과 판서 등에서 고관대작의 비위를 고발하는 한글 투서를 던지고 이 고관대작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합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 이후에 일어난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있었죠. 시간을 1444년 2월 20일로 돌려봅니다. 바로 이때가 세종이 그 전에 1443년에 창제한 훈민정음을 두고서 집현전 부제학인 최만리와 그 유명한 한글 논쟁을 벌이던 날이죠. 최만리는 이때 한글은 사대주의, 즉 중국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부끄러운 문자다 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언문, 즉 한글을 그렇게 쉽게 배워서 입신 출세를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어렵다는 성리학을 공부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세종은 이성을 잃게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늙음하게 할 일이 없어서 문자를 만들었겠냐라고 하면서 반대파들을 의금부에 가두고 뭐 그러는 초강수를 둡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짜증 섞인 독설로 반대파들을 깔아뭉개고 한글 창제를 강행한 것일까요? 친히 밝혔듯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럴만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형사사건이 일어날 경우에 중국 명나라 형법인 대명률에 따라서 법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나 어려운 한문으로 쓰여진 법전, 그것도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조항이 법에 저촉되는지도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세종은 아무리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10일이면 습득할 수 있는 혁명적인 글자를 창제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세종이 1428년 경상도 진주에서 김화라는 백성이 아비를 살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은 그래서 조선과 중국의 효자, 충신, 연려 각 110명을 선정해서 사파를 그리고 그림 설명과
시까지 곁들인 상강행실도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한자를 모른다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나눠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첫 번째도 백성, 두 번째도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의 핵심 가치, 이것은 백성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폭군이 연산군 시대에 한글은 고비를 맞게 되죠. 신하를 파리 죽이듯이 죽이고 있으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한글 익명서가 의녀들 사이에서 돌았거든요. 연산군은 그러니까 언문, 한글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말고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한다 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른바 한글 말살 정책이죠. 근데 사실 말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한글 번역책은 없애지 않았고 역서, 책력과 새로 창작한 악장을 한글로 번역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립니다. 심지어는 1506년 이런 명까지 내려요. 신분 귀천을 막론하고 한글을 아는 여자를 선발하라 라는 명까지 내립니다. 가부장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연산군 시대에 한글을 아는 여성을 관리로 선발한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죠. 임진왜란 때는 어땠을까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죠. 임금은 의지로 도망가고 백성은 그런 임금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백성 사이에서는 적의 포로가 되고 심지어는 적의 첩자가 돼서 길잡이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선조가 다급해졌겠죠. 그러나 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외놈을 데리고 오거나 붙잡힌 조선 백성을 많이 구해오면 평민이든 천민이든 가리지 않고 벼슬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임금과 백성이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한글이었던 거죠. 그뿐인가요? 1998년 경북 안동 고성 이씨의 무덤에서 발견된 한글 편지가 신금을 울리는데요. 원희 아버지, 당신은 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셨나요? 당신을 향한 마음은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이내 마음속은 어디에 두고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내 마음처럼 서럽지는 않을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편지를 보고 나타나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희 엄마가 죽은 남편에게 보낸 이 편지를 조선판 사랑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이렇게 임금과 백성을 이어준 소통의 가교이기도 했고 애틋한 사랑을 숨김없이 쉽게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서야 한글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겠죠. 감사합니다.